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요번 시간은 요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하라는 지역의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설명을 드리고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만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장 중요한 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쪽은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 되겠죠. 이쪽은 요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하가 쭉 올라가면은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이게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것을 서요하, 이쪽을 동요하라는데, 서요하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내몽골이고, 이 밑에 지역은 요뇽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서요하의 상류를 시라무렌하라고 부르고, 여기서 적봉 쪽으로 여기 우아량 유적이 있고, 여기 다 이제 홍산문화라고 부르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을 노하파라고 부릅니다. 또 요전에 이렇게 하나가 또 그런 걸 교래하. 그 다음에 요 요뇽성 쪽에 흐르는 강이 제일 중요한 게 대능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강은 요게 소능하입니다. 뭐 많은 강물들이 여기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하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호나, 태자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뭉친다. 그래서 여기가 이 거의 진창이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퇴각할 때, 이 퇴각하다가 그 진창에 빠진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택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바로 이제 그 요하를 알아봤습니다. 청구국에 대해서는 전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황제가 포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황제가 청구국에, 동쪽의 청구로 가서 풍산에 이르러 자부선인을 만나서 사망내문을 받아갔다. 그리고 이제 산해경이라는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보면 청구국은 조양의 북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양이라는 뜻은 지금도 조양시가 있습니다. 아사달 또는 조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광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조양 지역으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요하 문명은 지금 현재는 그 북쪽 지역이 내몽골 지역이 요 지역이죠. 굉장히 여기에 이제 큰 산맥이 하나 흐릅니다. 그래서 노누아우산이라는 큰 산맥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의무로산이라는 큰 산맥이 하나 흐릅니다. 두 개가 이제 흐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요 노누아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과 이 남쪽의 기후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요하 지역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후가 계속 변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 도표는 이제 복기대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난하고 수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짓기가 좋겠죠. 근데 차고 건조하면은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번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강수량이죠.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적게 오게 되고 차고 건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유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하 문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나타났던 지역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쪽 바로 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요하 문명은 바로 이제 황하 문명보다도 더 연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요하 문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문명은 이제 소아스 문화라 그래서 BC 7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만 년에 가까운 BC 9000년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신석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앙소 문화입니다. 지금의 서안에 있는 반파 유족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 유족하고 양자강 유역의 이제 하모도 유족, 여기는 이제 논농사가 이제 시작이 된 이 두 개의 중요한 유족보다도 2000년이 앞서는 가장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러한 흙으로 만든 사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가면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흑융화 문화는 BC 6200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가 대거로 한 120개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호 유적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가 쭉 나타나고 이 바깥에 환호, 그러니까 구덩이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명 이렇게 묘가 나오는데 우리가 돌무덤이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 흙무덤이죠. 원래는 황토고니까. 그리고 이제 석상이 나타나요. 석상. 돌로 만든 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빛이 옥. 옥이 제일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옥이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요거지. 요거. 여기서 나타나는 거하고 요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 나타나는 요 옥이 동일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암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산된 그 옥으로 동일한 곳에서 이렇게 제작이 됐다. 그다음에 제일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덤의 시원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돼지가 나오고 또 그 돼지의 이제 이것은 가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멧돼지를 저기 길들여서 이제 돼지로 이제 이렇게 가축화되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옵니다. 제일 오래된 용.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석인상. 그 다음에 돌무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틀린 그러한 문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인데 이건 BC 5600년 전 건데 이 돌을 이렇게 쭉 깔아서 이렇게 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타나는 그 앙소 문화보다도 그것은 BC 4400년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이 더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은 중국이고 봉황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갈라서 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과 봉황을 같이 썼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제도 보면 용봉향로가 있죠. 용하고 봉황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문화는 가장 오래된 전벽 각골이라고 얘기하죠. 각골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 지져서 이렇게 터지는 방향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황이 나타나요. 채도라는 건 얼룩덜룩한 그 무늬를 넣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앙소 문화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앙소 문화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으로 4500년 전 BC 보다도 더 오래된 이러한 채도 문화. 그래서 여기 봉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봉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용과 봉황을 다 썼던 민족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유아 문명이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아주 그 상상의 동물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홍산 문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계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이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BC 4000년에서 BC 3000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단이 나타나요. 재단이 나타나요. 재단 유적.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능원에서 나타나는 유하량 제사유적.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3층으로 된 원형, 이건 천단입니다. 네모난 땅에 제사드렸던 지단, 여신상을 모신 인당. 그래서 천지인. 중국의 제단을 보면은 천단과 지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에 여신단까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1, 2, 3. 그래서 1은 하늘이고 2는 땅이고 3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지인. 그 다음에 원방각. 그래서 요거는 원은 천단, 각은 네모난 거죠. 요거는 지단. 그 다음에 각은 인단. 그래서 천지인을 나타내는 이런 제단이 나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여신상에서 두 상이 나왔는데 그 눈이 청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나왔고 여기에 뭐가 나냐면 곰뼈가 나와요. 보시면은 요거죠. 곰의 턱뼈가 나옵니다. 곰 발바닥이 나와요. 여신의 얼굴이죠. 신상.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 여기서 보면 봉황도 나타나죠? 용도 나타납니다. 매미도 나타나. 매미는 뭐냐면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듯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옥으로 만든 봉황이 나타났다. 아까 이제 봉황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이런 건 뭐 중국에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봉황입니다. 이 적석총입니다. 적석총. 그래서, 돌무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석관묘라든가, 석광묘, 이런 돌무덤. 그래서, 대형 적석총. 우리 그 장군총처럼 대형의 적석총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돌무덤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 황토고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리장성을 가면은 돌로 만든 줄 알아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리장성은 저는 서쪽 끝도 가봤고 동쪽 끝도 가봤어요. 중간에도 가봤고 다 벽돌 무덤입니다. 그리고 가요광 같은 데 가면은 흙으로 돼 있어요. 판축으로 돼 있습니다. 흙으로 다져서 한나라 때 거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집도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옥문관이나 양관이나 가서 제가 다 사진 찍어 왔는데 그거 보시면은 뭐 고구려가 돌성이니까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무덤도 돌이에요. 고인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제단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탑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다 뭐냐 하면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도 흙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뭘로 만드냐? 그걸 구워요. 구우면 뭐가 되냐?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무덤, 벽돌 탑, 전탑이죠. 그 다음 벽돌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중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는 흙과 벽돌의 문화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돌의 문화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가보시면은 거의 입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그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아연 문화는 도부 문자를 해서 여기 문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 그 토기에 이렇게 그림 같은 회화 문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이 각골문, 이 각골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골이 나옵니다. 요게 각골이죠. 요 각골이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제일 오래된 각골이 나온 건데 요 각골에 글씨를 씁니다. 요거 말고 이제 뭐 그 거북이 등짝 같은 데다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은나라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제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관이 이 각골을 갖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그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래서 이렇게 짖어요. 그래서 지진 자국이죠. 그래서 그게 터지는 걸 보고 아 예스냐 노냐 아,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누굴 정벌합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각골. 근데 그게 문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각골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각골이고 여기에 문자가 쓰여 있으면 각골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각골문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은나라가 되겠죠. 상나라라도 얘기하는데 그 각골문자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이 이 요하 문명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군왕검을. 왜? 신하로 이미 깎아버렸기 때문에 날려버렸죠. 그래서 모가지 없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평초거툰 민족. 그런데 문제는 단군을 부정했는데 이건 단군을 뛰어넘는 연대예요. BC 4000년이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게 우리 거거든요. 또 돌무덤 나오죠. 천지인 재단 나오죠. 뭐 그 곰뼈 나오지. 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빗살 무늬 토기네. 중국에 없거든. 막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옥도 그렇고 용, 봉황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소위 이제 제야사학자라는 분들은 막 이제 포문을 열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인정합니까? 지금 이건 아버지에 대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그걸 뛰어넘는 문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단군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큰일 납니다. 이건 단군의 문화가 아니고 단군의 문화는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홍산 다음에 나오는 문화예요. 이것은 신시 배달국입니다. 더 명쾌하게 얘기하자면 청구국의 문화입니다. 청구국의 문화. 청구국. 근데 중국은 이거를 황제의 문화로 이미 세팅해놨어요.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박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가 동쪽에 청구에 이르러서 풍산에서 자부선인을 만나 사망내문을 받아갔다. 명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황제가 어디로 온 거예요? 청구국에 온 거예요. 그럼 청구국에 누가 살았어요? 선인이 살았어요. 이 선인이라는 글자는 도교가 아니에요. 우리 선도를 통한 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화랑도를 깨친 그런 도인이에요. 이분한테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온 청구가 어디냐? 뭐 산동반도다 뭐 이런 중국에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산행형이라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청국은 어디 있냐? 조양에 있다 그랬어요. 조양. 그런데 해외 동경, 해외인데 중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쪽에 있는 곳이다. 대황동경. 대황이 어디냐면 만주라는 뜻이에요. 만주. 동쪽에 있는 만주예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군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군자국. 중국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후안서에 뭐라고 된 동이전 서문에 동방은 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 그러죠. 자, 왜 그러냐면 역사는 지가 쓰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성이 유순하고 도리로서 다스리기 쉽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한자로 군자 불사지국이야. 자, 군자의 나라라고 칭하는 데는 어디냐? 우리나라죠. 우리 민족이에요. 왜? 공자도 그랬으니까. 공자도 중국이 예를 잃으면 구이에 가서 그 동이에 가서 예를 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풍산이라는 뜻은 뭐냐? 풍이라는 바담풍이라고 얘기했죠. 바담풍. 박을 줄이면은 박이 됩니다. 산은 매예요. 우리말로 하면 박매. 다른 말로 하면 박산. 여기는 박산으로, 백산으로 돼 있어요. 백산. 자, 그래서 요건 신선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삼신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형상화한 게 뭐냐? 박산향로예요. 이게 박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박매예요. 박매. 박매. 박산. 이게 중국 한나라 때 만드는 거죠. 조양은 무슨 뜻이냐? 아사다리예요.
아사달은 뭐라 그랬어요? 아시, 해가 처음 떠서 처음으로 비추는 곳. 달은 음달, 양달, 뭐 이런 거죠. 조선도 똑같은 뜻이에요. 아, 모닝캄, 해 뜨는 곳. 적봉은 뭐냐? 붉은 산. 홍산도 붉은 산이죠. 붉다라는 건 뭐냐?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 그게 박매예요. 그 말 그대로 박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홍산 문화, 지금 설명을 다 드렸죠. 그 다음이 뭐냐면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노노아오산이 이렇게 가로질렀는데 그 북쪽은 이제 비가 줄어들어요. 강수량이. 그리고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유목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가점 상층 문화예요. 그리고 그 밑에 쪽 바닷가 쪽은 비가 잘 내려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능하 문명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비파형 동검이죠.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어디냐? 적봉도 되지만 이 조양입니다. 조양. 그래서 이 조양에서 비파형 동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조양은 지금도 말 그대로 조양이에요. 그래서 짜오양. 예. 자, 산해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대왕이 어디라 그랬어요? 만주라 그랬죠. 해와 달이 나오는 명성이 있는데 백민국이 있다. 백민. 밝은. 밝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배달국입니다. 배달국. 백민. 빠이.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쭉 설명이 나오고 천국이 있는데 구미호가 산다. 그러니까 다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대왕은 지금의 만주를 나타낸다. 백민국은 배달. 그래서 박달이라는 뜻이다. 예, 밝은 나라예요. 밝은 나라. 그 다음에 요거를 줄이면은 백민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왕농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왕, 만주죠. 만주 가운데 불암산이 있다. 그곳에 숙신국이 있다. 그리고 해외 성에 뭐라 그래, 숙신국에는 이거 이제 잘못 들어간 거죠. 체록이 잘못되게 서쪽이 아니라 동쪽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자, 숙신국은 백민의 북쪽에 있다. 아까 백민국이 여기 있죠. 거기에 웅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성인이 제가 되면서부터 이 나무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웅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웅상. 뭐라 그랬어요? 불암산이라고 했죠. 그럼 불암산은 뭐냐? 그 불이 불함이에요. 불이 타오르나면 이거 밝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여기 서울에 불암산이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백제시대 유적이 있어요. 제사 유적이. 그걸 제 논문에다 다 발표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숙신이 있고 말갈, 숙신이 말갈이거든. 자, 거기에 뭐라냐? 웅상이 있다. 웅상. 그 웅상이 뭐냐? 신단수예요. 신단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밝은 나무. 박달나무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박달나무. 그게 뭐냐면 단목이죠. 네, 단목.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몽골 여기를 다 댕겨 보니까 신목이 뭐냐면 자작나무입니다. 우리가 몽골의 개를 이렇게 만드는 나무가 자작나무랬나? 왜 자작나무를 쓰냐고 물어보니까 이 번개가 안 친대요. 거기에, 그 나무에. 왜냐면 평야지대에 쫙 있으면 번개가 때려버리죠. 그,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소나무. 요 두 개가 신목이에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쫙 시베리아 벌판에. 근데 요 자작나무 과가 뭐냐? 박달나무예요. 예. 박달나무가 자작나무과예요. 그게 그거예요. 예. 그리고 소나무는 그럼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그쪽을 연구해 보니까 느티나무는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근데 느티나무는 이게 소도가 두 군데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산에 있는 소도가 있고 평지에 있는 소도가 있어요. 근데 평지에 있는 소도에 모신 거는 느티나무.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그 소도에다 모신 거를 상소도라고 부르는데 밑에 있는 건 하소도. 상소도에 모신 거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나무냐?
솟나무입니다. 솟아 높은 데 있는 거를 솟나무. 자, 그래서 이 청국이 바로 이제 현재 조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가 중심지가 이렇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적봉이고 하나는 조양입니다.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하 문명은 이제 조양이 되겠죠. 하가점 상층 문화는 이제 적봉 쪽이 되겠지만은 자, 이게 이제 홍산 문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하량 유적, 그 재단이 나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형 제천 저 건물지, 여기. 그 다음에 여신묘, 여기. 여신묘가 있고, 적속청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게 바로 우하량 유적입니다. 요게 적봉입니다. 여기 적봉. 붉은 산이죠. 근데 몽골을 댕기다 보면은 몽골이나 내몽골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붉은 산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그걸 보통 이제 이 붉은 산은 왜 그러냐면 철이 많습니다. 예, 쇠가 많아서 붉은색을 띠 산화철. 그다음에 또 검은 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석탄이에요. 그 흑산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 이 홍산에서 나온 이 제단 보세요. 여기 3단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이게 천단이죠. 여기 네모나요. 지단. 여기 여신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천지인. 세 개의 재단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동기 문화가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청동기라는 것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는 게 청동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는 굉장히 물러요. 무기나 뭐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납이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국의 그 이런 철기나 청동기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제 얘기해 준 건데 이 은나라 같은 경우는 청동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나라 거는 그 SN 주석이 안 나와요. 은나라 영토에서. 그래서 양자강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천 쪽에서 나오고. 근데 그쪽은 은나라가 아직 세력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근데 이 지역을 연구해 보면은 분석을 해 보면은 청동이 나오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아연이나 납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금속공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광석 자체에 그게 섞여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기는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중국에서도 유명한 동광산이 있고 유명한 주석광산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캐면은 저절로 섞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원료가 없는데 무슨 청동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그 우하량 유적에서 적속총에서 동환식, 동이라는 건 구리죠. 근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거의 순동이에요, 순동. 그걸 홍동이라고도 부르는데, 붉은색이니까, 구리. 그리고 이 전산자, 이 제일 큰 이게 그 적속총이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이게 크기가 동서남북이 한 100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서 청동을 재련했던 용광로에 또 이 도가니 조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녹이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걸 슬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쇠똥이라고 그러죠. 그 쇠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리가. 예. 자. 그리고 또 우한기라는, 이제 그 적봉에 속한 데입니다. 우한치라고 그러는데, 그 서대 유적에서는 이거는 진짜 청동입니다. 예, 청동.
청동 장식을 주저했던 토기 거푸집이 나왔어요. 슬래그도 나왔고. 이거를 분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청동 환식, 요거는 이제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거죠. 환식이라는 건 이제 그 뭐야 이 동그란 뭐 팔찌라든가 아니면 그 귀걸이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도가니 편을 분석했어요. 연대 측정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 BC 2200년.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홍산보다 떨어지죠. 하가점 하층 문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식의 청동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구리가 나온 거예요, 구리. 예. 이거는 적어도 언제까지? BC 4000년에서 BC 3000년에 속하는 어디? 홍산 후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조금 더 기다린다면 아마 연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지역이, 이 홍산 지역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그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런데 전달하면 뭐 합니까? 듣지도 않는. 근데 중국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이 구리, 구리. 이게 제일 큰 그 적석총이죠. 우아량에서. 이 꼭대기에서 이런 도가니 편이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쪼개졌는데, 요건 날아가고 밑에는 요 위에. 요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리로 만든 순동이죠.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떠들지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대중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천문 관측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중국의 천자, 즉 황제라고 부르면 이제 황제와 그 왕가의 차이점이 뭐냐? 황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동지가 되면은 이제 동지사도 가지만 동지사가 이제 올 때쯤 되면은 여기서 또 가요. 사신이. 그 왜 가느냐? 신년 하례식하러 갑니다. 황제 폐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서 인사드리러 가요. 참 더럽죠. 그런데 가면은 뭘 하느냐? 책력을 줍니다. 책력. 책력이라는 게 뭐냐? 칼렌더예요. 새해 칼렌더를 줍니다. 그거 왜 받아오느냐? 그게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근데 문제는 세종대왕이 왜 위대하냐? 장영실이 왜 위대하냐? 이유가 있어요. 책력을 받아왔는데 그건 중국 거예요. 관측 장소가 틀려요. 씨를요 일주일만 늦게 뿌려도 수확량이 틀려집니다. 근데 중국에 맞춰서 씨를 뿌려버리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씨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한테 맞출 수 없냐? 그래서 발탁한 사람이 장영실이에요. 대단한 과학자죠. 이 사람이 천문 관측을 해서 별을 관측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맞는 날짜로 바꿨어요. 책력을.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냐? 천문 관측은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이. 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황제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하늘에 제사를 드린데 아니되옵니다. 자, 천문 관측하는데 아니되옵니다. 왜? 그건 황제가 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무슨 황제냐 이거야. 예. 네. 자, 실학자들이 중국에 갔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바로 천문대입니다. 관상관. 관상대입니다. 거기는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천문 관측을 해서 우리가 첨성대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려도 천문대가 있었어요.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도 다 있었겠죠. 이런 천문 관측의 유적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홍산문화의 우아량에 있습니다. 여기 동산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천단 재단이 나오, 재단 유적이 나오죠. 예, 요런 것을 우리가 복기대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돌말뚝이 이렇게 159개가 이렇게 꽂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 천문 관측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문 관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가점 하층문화, 즉 홍산문화 다음이죠.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자산 산성 유적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정 가운데에는 이제 천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 별자리를 관측했던 성혈. 우리가 고인돌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별자리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 개가 이제 뭐 아등리 그라든가 이런 고인돌 보면은 별자리가 쫙 있어. 북한도 그래요. 그리고 이 삼자점 석성, 여기도 가봤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이 안각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방향이 동지 방향에, 왜 동지가 중요하냐면 이제 천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동지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든가 천문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금방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이제 석굴암이 앞에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건 후대에 만들었는지 몰라도 초창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본인들이 그걸 해체 작업을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이마에 그 보석을 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석굴암이 가장 그 촬영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냐? 동짓날 해 뜰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짓날 해 뜰 때 해가 가장 길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부처님 이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동굴이 가장 환해요. 이때가 딱 좋은데 지금은 그 앞에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금 12월 25일을 쓰는데 그것은 그 날이 바로 동짓날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 탄생일이 아니고 동짓날, 즉 태양신을 모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면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있죠. 이 오벨리스크가 뭐냐면은 이게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죠? 오벨리스크? 이거 뭡니까? 선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스톤헨지 뭐 똑같은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관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장영도 씨라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준 걸 보면은 여기 해시계 유물도 나는데 그 12지신상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죠.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요거에 이제 아까 우아랑 유적의 천단에 이렇게 말뚝이 꽂혀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천목관측. 요게 이제 동산치, 여기도 보면 천단이 있죠. 이렇게 재단 유적들이 쫙 있죠. 여기서도 천문 관측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해시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조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건 사계절을 나타내요. 12지신상을 나타냈고, 뭐 요런 것들, 뭐 글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 많은 연구를 거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동그란 거 보면 요거 이제 태양을 나타내겠죠. 이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뻘뻘로 이렇게 그 아마 관측을 했던 여기도 보면 별자리를 관측한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태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저런 동지라 그랬죠. 그래서 동짓날 해 뜨는 방향 이런 것들,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러한 그 유화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고조선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화에서 어디로? 역사로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대사학계만 잠자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족보도 못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왜? 부여도 날라갔죠? 고조선도 날라갔죠? 그리고 다 중국으로 다 세팅돼 있죠. 왜? 위만, 기자, 한사군 다 세팅돼 있어요. 거기다가 요동에서 계속 터지는데 요동은 얘기도 안 꺼내고 압록강 남쪽, 즉 대동강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동강에 대해서도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